호자더 스마일. 네, 김창식 네, 씨가 스마일.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네, 그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활동을 하면서 팬들의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나요? 어떤 에피소드였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한테 나는 진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네. 렌 씨 뭐 있나요? 저요, 감동 받았던 일이요. 이번 활동하면서요. 그냥 모든 활동하면서. 당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저번에 진짜 눈물을 흘렸던 적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앨범 전에 그쵸 그쵸. 영화의 기사. 영화의 기사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오랜만에 미니 팬미팅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해외 공연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국내 팬분들 오랜만에 뵈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정말 네, 그게 너무 그날... 서러워가지고. 그럼 그때 그 눈물을 지금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되겠지. 제가 연기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게 네. 좀 힘들어요. 그럼 다음번에 진짜 굉장히 거예요. 추웠었는데 네. 팬들이 많이 와주시고 해서 그쵸, 네. 진짜 그쵸. 그 뭔가 근데 그때 또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앞에 이제 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몇 분이 막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너무 슬펐는지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같이 너무 슬퍼졌어요.